근데 그런 게, 뭐, 한 다섯, 여섯, 일곱 개를 그렇게 치라는 게 아니라, 어차피 두세 개 치면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. 맞잖아. 그치. 아니, 이게 왜냐면, 컨트롤, 지금 이렇게 하는 훈련이, 생각해보면, 이걸 왜 하냐면, 우리가 이걸 놓치면, 올라가서 수비를 해야 되잖아. 수비하면 지잖아. 공격권을 최대한 더 가지고 오고, 수비를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, 공이 빠르게 오는 것을, 내가 가서 공을 컨트롤하고, 그냥 공을 천천히 보내놓고, 내가 다음 준비를 해야지, 다음에 또 공격을 할 수 있고, 이렇게 나갈 수 있죠. 그러니까, 공격권을 안 주려고 해서 움직이는 거니까, 더 빨리 움직여야죠, 공격할 때. 시합 때 한두 번 오랜만이지만. 아, 시합 때 많이 와요, 생각보다. 아 근데 랠리가 이렇게 다섯, 여섯, 일곱 번 하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치? 그치? 해줘야 다 함께 살아서 오는데 너가 안 가니까 더 패스트하게 온단 말이야. 더 많이 오늘 좀 느린데? 더 빠르게 빨리 쏟아지잖아. 이게 쏟아진단 말이야. 이게 딱 버텨줘야 되는데 쏟아지잖아.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을 첫쪽 치고 다음에 우리가 공을 치기 전에 가운데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공을 보내놓고 빨리 움직여. 빨리 치면 더 빨리 움직여. 얘가 이 무릎이하고 발 있잖아.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쭉 나가야 돼. 그래서 너는 그냥 이렇게 놓는 느낌.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그치, 이렇게 쭉 들어가야 돼. 그치, 그치. 다, 그렇지, 그치. 그냥 들어가야 돼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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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진짜 좀, 비슷하긴 하. 조금 더 때려봐요 이거. 좀만 더 때려봐. 그래서 스트레칭 많이 해야 돼. 스트레칭 많이 오고. 해야 돼. 아, 아이, 아니, 아, 그런 느낌에서 뒤에 좀, 뒤에 뭔데 뒤에? 그런 느낌에서 좀 더 빨리 움직여. 그거를. 근데 이게 속도가 느려버리면 컨트롤을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와서 때려버리잖아. 아니 위에도 뒤에도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빨리 가고 공만 컨트롤하라니까. 다리는 움직이고 하체는 낮추고. 너무 늘어져. 늘어지지 마. 그렇지. 따라가고. 준비 어떻게 하겠어. 둘,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또 준비. 지금 준비 나쁘지 않다. 나쁘지 않다 지금. 아 그렇게 컨트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선수들이 컨트롤이라고 부르거든요. 공을 컨트롤 계속 컨트롤 해야지. 하나하나 다 컨트롤. 다시 둘 준비. 우와 둘 준비. 하나 둘. 좋아 나쁘지 않아. 하나 둘 준비. 다시 준비. 아이고 둘. 좋다, 나이스. 좋다. 좋아. 준비, 괜찮아. 좋은데, 저쪽이 너무 약하다. 앞쪽 뒤가. 더 나가야 돼. 그리고 공을 컨트롤 하면서 계속 길게만 치는 게 아니라 길게도 치고 짧게도 좀 붙여봐요. 커트 같은 건. 이게 그 말이, 성형하는 말이 짧게 붙인다는 건 이렇게 네트를 태우잖아, 계속. 네트를 태우는데 여기서 스피드 조절해서 이렇게 짧게 떨어질 거냐? 이렇게 해서 떨어뜨릴 거냐, 길게 뽑을 거냐, 짧게 뽑을 거냐도 있단 말이야. 힘들어서 안 들리는데. 이해했어? 이해했지? 어디 쳐야 됩니까? 깊게 들어가서 컨트롤하기 쉬운 볼이면 최대한 네트에 붙여서 짧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? 너한테 더 쉽게 오겠지.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컨트롤하기 어려운 볼인데 짧게 치라는 게 아니라 네트에만 이제 길게 붙일 수 있단 말이야. 이렇게 스쳐 지나갈 거냐, 이렇게 지나갈 거냐를 컨트롤해도 공을 내가 길게 보낼 수 있고 짧게 보낼 수 있고 그걸 내가 조절하면서 해요. 조절은 내가 좋은 공을 떨어뜨리고 안 좋은 공을 그냥 쭉 치는 거예요.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일단 해봐. 근데 상황이 너무 많다. 모든 게 이건 이거다 이건 저거다 이게 생각보다 맞아요. 나는 이렇게 쳤는데 상대방이 또 어떻게 잡냐에 따라 상황이 또 바뀌는 거. 그치, 뭐 댓글 다는 사람들이 이건 저렇게 하고 저런 건 저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답이 없어. 근데 솔직히 그런 거는 다 자기 정립이 많이 필요해. 물론 배우는 것도 있지만. 빨리 쳐라. 아, 다리는 무조건 빨리 움직이고 공은 빨리 잡는데 공은 컨트롤, 다음 공 따라갈 수 있게. 근데 저기 너무 늦어, 저쪽 백쪽 뒤에가.
어, 여기 느려. 괜찮아, 지금. 나머지 좀 괜찮아. 괜찮아. 근데 진짜 괜찮지 않아요? 이렇게 움직이니까? 어. 근데 저쪽이, 저쪽 빼고 괜찮았어. 저 뒤에 빼고. 어. 일단 잘 모르는 것 같은데, 엄지 날리는 것 같은데. 아니, 자주 보셔가지고 할 거. 빨리 오는 것도 컨트롤 해야 된다. 그런 걸 컨트롤 지금. 그치. 그런 걸 컨트롤 지금. 그치. 그렇게. 그런 걸 컨트롤. 더, 이걸 살짝 쳐버렸잖아. 더 갖고 와야지. 때리지 마, 때리지 마. 걸리고? 어. 때리려고 하지 말고 공을 계속 달랜다 생각해. 달래. 그치. 그렇게 달래. 좀 깎아서, 깎아서. 깎아서 달래는 게 더 편할 거야. 어. 깎는 게 더 편해. 컨트롤 하기는. 이런 거 뜨면 바로 준비, 그렇지. 오. 준비, 그렇지. 오. 어. 그런 거 컨트롤, 방금 이런 거 컨트롤 해야 된다. 이렇게 가잖아. 방금 같은 공을, 공 빨리 치면 더 빨리 간다니까, 방금처럼. 이런 거를 가서 속도를 줄이고 내가 다음 공을 따라갈 수 있게 준비하고 할 시간을 만들어야죠, 그런 걸. 아니, 속도를, 공 속도를 줄이라고. 공이요? 어. 다시 가봐. 다시 저리 가봐. 속도를 줄인 대신 정확성을 올려야지. 아니 짧 정확성인가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여기 떨어뜨려야 정확히 들어간 게 아니라 네트에서 안 뜨면 안 떠서 가면 돼요. 어.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하면 짧게 칠 수 있단 말이야. 그치? 못 때리잖아. 어차피 내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짧게 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. 대신 이거 보여줘야 돼. 잠깐. 그치, 보여줘야지. 그냥 안 되는 건 이렇게 길게 오는 건 그냥 길게 뽑을 때가 있고 짧게 칠 때가 있고 어 그런 컨트롤 얘기한 거지. 근데 짧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좀 제대로 펴놓고 있는 건 이게 좀 아니 모든 공을 다 컨트롤 할 수 있게 띄워야지. 아, 그래. 어 다 컨트롤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어야 돼. 다 네가 컨트롤 못하면 게임 진인데. 그러니까 만약에 컨트롤 하다가 미스가,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가거나 상대방이 더 빨리 움직인 경우가 있잖아. 내가 더 많이 밀렸던가. 그러면 컨트롤 하고 더 빨리 준비를 해야지. 그 다음 공을 받아내려고. 그래서 우리가 변칙적으로 주고, 너 보고 지금 한 번씩 빨리 줄 때도 있고, 너 몸으로 밀 때도 있고, 드라이브를 갑자기 칠 때도 있고, 드라이브 치는 척 하면서 넘길 때도 있는 이유는 네 몸을 자꾸 흔들려고 해서 그런 거야. 만약에 그걸 죽여야지. 컨트롤 해야지, 죽여야지. 그러니까 죽여야지. 준비가 돼 있으면 빨리 쳐도 되지. 다음 준비 할 수 있으면. 어. 근데 만약에 준비가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밀린 것 같다 그러면 붙여요. 그러니까 붙인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속도를 줄이던가 뭐 도망가던가 해. 그러니까 밀리면 도망가. 저기 뭐냐 저번에 우리 저기서 준자간 게임 할 때 준자간 게임 했을 때 어 아 무연 아니 저기 허동량이랑 했을 때 그런 볼 많이 나왔잖아. 너가 유리한 상황인데 붙이는데 떠가지고 푸싱을 받는 상황이 많이 생겨. 그런 볼들 연습도 된단 말이야. 공이 어중간하게 떠서 왔습니다. 공격하기 좋은 상황입니다. 하지만 네트 위로 공이 많이 뜨며 실점하게 됩니다.